안녕하세요. 코운동 센터 트레이너 김의철입니다. 우리 신체에서 팔은 다양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근육의 모양과 쓰임에 맞춰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 근육 웨이트 첫 번째로 팔 전면부를 효과적으로 운동시킬 수 있는 덤벨 컬 동작입니다. 덤벨 컬은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을 살짝 굽혀서 허리와 목을 보호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듭니다. 그리고 팔은 옆에서 보시면 가능한 이제 몸통하고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뒤 손목을 약간 내 몸쪽으로 굽히고 그대로 올렸다 내렸다. 자,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너무 무거운 무게를 선택을 하셔서 몸통이 휘청휘청 거릴 정도의 무게를 하지 않는 것과 팔꿈치를 고정시키는 방법인데요. 팔꿈치가 고정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반대 손을 이용해서 팔꿈치를 터치한 뒤에 올리고 내릴 때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덤벨 컬 운동은 올리는 것보다 내릴 때가 더 많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내리는 것을 가능한 한 천천히 내려주시면 더 효과적이게 되겠습니다.